경제와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정치 우려되는 거 우리 국민들이 우려하는 점을 너무 잘 짚어주신 것 같은데 저는 지금 환경노동위원회에 계시니까 근로에 대한 걸 여쭤보고 싶은데요. 사실 아까 노인네들의 일자리 창출 지금 현 정부가 하는 게 그쪽이 오히려 그 제대로 된 일자리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 젊은이들도 좀 그런 일자리가 가끔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 애들이 둘이 있는데 그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해서 뭔가 했더니 뭐 신문사도 나가고 뭐 어디 금융기관도 나가는데 일도 제대로 안 시키고 그냥 돈은 한월 150만 원 정도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뭐 일을 뭘 하고 있냐 배우는 것도 없고 자기네끼리 그냥 한 방에 몰아놓고 아무것도 안 시킨답니다. 그래서 그냥 옷 벗어놓고 어디 놀러 가거나 안 나오는 친구들도 있고 그래도 또 돈은 준다고 하니까 계속 댕긴다고 해서 제가 그거는 그 근로의식을 쇠퇴시키는 거니까 나가지 마라. 그돈 아빠가 주겠다 했더니 그 믿지를 않지만 하여간 지금 안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렇게 부가가치도 별로 없고 지속 가능하지도 않고 또 오히려 근로의식을 쇠퇴시킬 그러는 직업을 가지고 일자리가 창출됐다라고 말하는 이현 정부는 좀 잘못된 점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그 정치인이시니까요. 그리고 저 정치인의 목표는 이제 나중에 대통령까지 꿈을 꾸시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정권이 바뀌어서 또그 중요한 또 정책 결정자가 되시거나 아니면 나중에 대통령 자리까지 오르신다고 하셨을 때 우리나라의 경제를 위해서 어떠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좋은지 지금 갖고 계신 계획이나 혹은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하시고 다음. 예. 우리 가 대표님 말씀하신 거요. 맞는 말씀이십니다. 저녁에 있는 삶이라는 말이 있는데 지금 국민들은 이제 저녁 끼니를 걱정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노동 생산성 문제가 사실은 경제 원리로 보면 아주 지극히 상식적인 건데 이것이 제대로 다 지금 반영이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역시 막강한 노조의 힘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근로자 중에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에 가입돼 있는 숫자가 대략 10% 정도 됩니다. 한 200만 조금 아니, 넘는데. 90만, 90만. 한국노총 합쳐서 200만이고 아니, 민주노총 그러니까 두개 예, 200만. 합쳐서 200만이 조금 넘는데 한국노총 숫자가 더 많았다가 지금 이제 서서히 역전이 돼서 아마 민주노총이 더 많아지고 있는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거는 무슨 의미냐면은 현 정부의 소위 공동 정권이라고까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노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사용자 측의 의견보다는 노조의 의견이 많이 받아들이면서 이 가장 중요한 임금 결정의 요소인 노동 생산성이 지금 도외시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소위 경제 민주주의에 전혀 맞지 않는 그런 행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현 정부에서는 아마 이걸 해결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정말 일반 국민이 하면은 금방 잡혀갈 사람들도 안 잡혀가는 게 99%고 잡아가도 바로바로 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노조가 법 위에 군림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고 경찰들도 지금 노조에서 파업하거나 하면은 함부로 개입 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정도로 지금 현재 노조의 파워가 막강하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 생산성은 임금이라든가 그런 요소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백 대표님 말씀하신 것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결국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좋은 일자리라는 것은 기업에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기업이 잘 될 수 있게끔 정부에서 도와주는 거. 그리고 요새 유행하는 말 중에 가장 유능한 부모가 자식한테 무관심한 부모라는 말도 있는데, 정부에서도 지나친 간섭보다는 기업이 자유롭게 기업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저는 오히려 나라 경제가 사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 정부를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기업을 바라보는 그런 시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 정부의 대통령을 비롯한 핵심 실세들이 기업을, 나라를 먹여 살리는 그런 소위 일꾼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자기들과 대척점에 있는 그런 사람들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아시는 것처럼 지난 2년 동안 얼마나 기업들이 힘들었습니까? 적폐라는 그 미명하에 잡아다가 뭐 각종 재판 구속시키지 않으면은 세무조사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서 너무 힘들게 많이 했죠. 그래서 기업들이 지금 사실 대한민국 기업들이 주눅이 많이 들어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 눈치 슬슬슬 보고, 그것이 현실이죠. 그래서 황금알을 낳는 달기 있다고 보면은 달기 황금알을 좀 더 크고 많이 생산할 수 있게끔 좋은 먹이를 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급해가지고 황금알을 낳는 닭의 배를 찢어가지고서 알을 한꺼번에 꺼내서 쓰면은 그 닭은 앞으로 황금알을 낳을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아주 우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만, 이런 점들을 현 정부에서 좀 명심하고 앞으로 그 소위 그 기업인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업하는 사람은 자선사업가가 아니거든요. 이윤이 남아야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사내유보금이 많습니다만 사내유보금을 쓰지를 않는 것은 결국은요, 투자 환경이 미래에 대해서 어둡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투자 환경을 좋게 만들면 자연스럽게 해결이 된다. 그리고 일본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소위 리쇼링이라고 해가지고서 우리나라에서 외국에 나갔던 그런 기업들도 자국으로 불러들이는 일들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우리는 돌아오게 하는 리쇼링이 아니라 지금 떠나기 위해서 지금 그 다들 술자리에서 만나거나 저랑 저녁자리에서 만나면 다들 아 이거 한국에서 기업 못 해먹겠다고, 아 우리도 그냥 떠야겠다고, 뭐 베트남에 좀 누가 아는 사람 있으면 소개 좀 해달라고, 이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제가 베트남을 가봐도요 너무나 비교가 많이 됩니다. 왜냐면 임금 저렴하죠. 성실하게 일 열심히 하죠. 파업 없죠. 그러니 세상에 어느 누가 기업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에서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저도 좀 안타깝게 하고 생각을 하고, 결국은 이제는 대한민국 기업이 대한민국 기업과 경쟁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계 유수한 기업들과 경쟁을 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그 경쟁력을, 대한민국 주요 브랜드의 국제 경쟁력을 높여주는 그런 역할을 정부에서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